이번 시간에는 제목 에서처럼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통계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샘플이 주어져 있다고 했으면 그 샘플이 예를 들어 어떤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에서 있는 모델이겠죠. 그 probability density 그것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문제가 가장 펀더멘탈한 문제겠죠. 그래서 기준으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reconstruction 하는데 어디서 주어진 데이터 샘플에서 그러니까 스태티스틱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니까 1D겠죠? 이 값들을 쭉뭐 이쪽 y축에다가 점을 찍어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예, 이런 형태가 될 텐데 그러면 이것을 잘 표현하는 PDF는 무엇일까? 뭐 이렇게 저희가 그냥 내추럴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보시면 이 문구가 underlying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recovery 하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데이터 셋을 generating을 하는 PDF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그 PDF가 있고 그 PDF가 만약 그 PDF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샘플링을 하거나 랜덤 제네레이트를 했다면 했을 때 이것이 이렇게 데이터가 샘플이 되었을 만한 그 PDF를 찾는 것이 이제 probability density estimation의 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예를 들면 뭐 다양한 분포가 있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알고 제가 자주 설명을 했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하는 파트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고 경우의 수는 무한히 많겠죠. PDF니까. PDF고 또 가우시안이면 평균이 달라질 수도 있고 시그마니까 이 스프레드된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두 가지의 파라미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이 지금 보시면 데이터가 우리가 주로 느낌에 여기가 많은데 여기는 이렇게 뭐 봤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2번이 이세 가지 경우에서는 2번이 가장 유사할 것 같다는 느낌이 여러분들도 드실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더 이런 데이터 포인트가 있을 때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생각을 하는지를 볼 거고, 또 다른 가정은 여기서 이러한 샘플들은 서로가 인디펜던트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요 데이터가 나왔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가 나오는데, 뭐 여기 나오고 이렇게 나올 텐데, 서로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인디펜던트.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리즈너블한 어썸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하고 샘플들이 인디펜던트 가정을 하면 결국은 PDF 에스티메이션이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프로블럼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가우시안을 쓰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펑셔널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이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하면 일반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개의 어떤 파라미터만 예측을 하면 되는 문제로 저희가 스코프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함으로써. 자,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추출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probability를 어떻게 계산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1번에서 데이터가 이러한 확률을 가지고 생성이 된 것이 이거 같습니까? 2번에서 나온 게 이거 같습니까? 3번에서 나온 게 이거 같습니까? 대부분 다 2번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 먼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져 있었다고 먼저 생각을 해보죠. 이게 뮤고 시그마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1번에서 이 데이터가 나왔으면 이 데이터가 나올 확률은 여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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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것이 주어졌을 때, 근데 이것은 랜덤 벡터나 variable이 아니니까 여기서 제가 세미콜론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이것은 저희가 미리 observe 된 거죠. 또는 measure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unknown인 거죠. 근데 우리가 1번에 같은 경우면 이것에 대한 joint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 각각의 샘플들이 independent 하니까 각각을 하는 마지널에서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여기가 될 것입니다. 그 샘플이 확률이 이런 것일 거고, 그리고 이것이 y1에 해당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 뭐, 여기서도 나올 수 있을 테고, 여기서도 나왔을 테고, 여기서도 나왔을 테고, 많이 나왔을 텐데,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통합하는 조인트는 그것을 곱하면 된다. 는 거,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 거기에 그것을 잘 설명하는 probability 모델을 예측하는 건데, 지금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관점은 모델이 먼저 있고, 이 모델에서 제너레이팅을 하는데, 그 제너레이팅 된 데이터가 주어진 데이터와 유사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이렇게 되었을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뭐 지금 보면 뭐 수식이 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이 아니라 아주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좀 자세히 따져볼 텐데 뮤와 시그마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죠. 모르지만 그러면 그럴 때요 y라는 샘플이 리얼라이제이션을 될 확률은 제가 가우시안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평균이고 시그마이면서 이렇게 PDF로 계산이 될 겁니다. 뭐, 이 그래프, 이런 하나의 값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generative 모델이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PDF에서 생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이것은 동일한 파라미터인 거고, 하나가 아니라 M개가 있겠죠? 그러면, independent 하니까 곱이 될 테고, 곱이 되는데 이게 exponential이니까 exponential 안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이 summation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이 값이 전부 다 0에서 1 사이인데 이 값을 곱하니까 우리가 출익이 있었죠? 로그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로그를 취하면 요 아랫부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요 부분이 내려오고 로그 2파이가 되고 m의 로그 시그마가 되고 이 부분이 로그를 취하니까 요안 부분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무슨 표시인지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로그를 취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이고 추후에 이것이 likelihood function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부분을 보시고 이것이 내추럴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뭘한 거냐면 이렇게 뮤와 시그마가 있는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 높이겠죠? 높이를 다 곱하고 거기에서 로그를 취한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뮤와 시그마가 주어져 있으면 이걸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뮤도 모르고 시그마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의 결국 확률이 맥스가 되게 하는 뮤와 시그마를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좀 한번 잘 뮤와 시그마를 모르지만 안다고 생각하고 PDF를 제너레이팅 했고 PDF를 가정을 했고 가우시안으로 거기서 나오는 이 y에 대한 것들에 대한 확률을 다 해서 곱했습니다. 그리고 로그를 취했으니까 이제 이러한 결이 됐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맥스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뮤로 미분을 하는 겁니다. 시그마를 해서 0이 됐을 때의 뮤와 시그마를 찾으면 그것이 가장 옵티멀한 밸류일 것이고 우리가 이 데이터 포인트를 가장 잘 표현하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이게 찾아지겠죠.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미분을 해서 맥시마이징을 시킬 텐데 제가 뭐 직접 미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이걸 미분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뭘 가지고 결과를 먼저 따질 텐데 이 부분을 하면 뭐이 부분은 0이 아니라고 치면 이 부분을 풀면 summation yi의 m이 i가 1부터 된 것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mu가 되겠죠? 그래서 mu는 m분의 1의 시그마 yi가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 시그마 제곱이 될 테고 넘기면 시그마 제곱은
시그마 제곱이 오고 이쪽 n분의 1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서메이션의 yi의 평균을 제곱한 것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 식에서 뮤를 찾았고 이 식에서 시그마 또는 시그마 제곱을 찾았습니다. 이 부분은 maximum likelihood를 표현하는 약자인데 지금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직접 유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그냥 믿고 따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여기서 말씀은 결과입니다. 결과. 이건 뭐죠? 샘플 민이죠. 이거 뭐죠? 샘플 베리언스입니다. 뭐 좀,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지금 저희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 하면, yi가 주어져 있고, 가우시안으로 가정을 했고, 인디펜던트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모델에 대한 PDF를 에스티메이션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PDF를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민이 있고 시그마가 있는데 그것은 이 원래 주어진 데이터에서 샘플 민이 가장 옵티멀한 뮤이고 이 데이터에서의 샘플 베리언스가 가장 옵티멀한 시그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통해서 지금 저희 빅 레슨은 뭐냐 하면 우리 통계할 때 데이터 스티스를 할때 샘플 민과 샘플 베리언스를 자주 쓰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더그 의미를 알고 써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샘플 민과 샘플 베리언스를 쓰는 것은 암묵적으로 데이터셋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그냥 통계적으로 통계에서 보통 할때뭐 샘플들이 이렇게 주어질 텐데 그럼 이거 가장 잘 표현한 게 뭐냐고 했을 때 그냥 샘플 민을 계산하고 샘플 베리언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암묵적으로 이것을 represent하는 population의 그 PDF 또는 true process 또는 true 모델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만이 샘플 민과 샘플 베리언스가 옵티멀한 여러분들의 그 추론을 한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강조합니다. 지금 통계와 확률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키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건 아주 스페셜한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샘플 및 샘플 베리언스를 막 쓰면 되지 않을. 근데 우리에게 굿뉴스는 Central Limit Theorem이라든지 뭐 Large Number, Law of Large Number에 의해서 가우시안 특히 샘플 민들이 자주 등장을 하죠. 그 샘플 민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하거나 또는 뭐 샘플 및 샘플 베리언스로서 그것을 프레젠트하고 인퍼런스 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다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여기 좀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당연하지 않은 거고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샘플 민, 샘플 베리언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언더라인 가정이 가우시안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예, 좀 더 리거러스하고 엄밀하다고 보겠습니다.